여기서 백스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뒤로 잡아당겨지는 거죠.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올때 휘어졌고요. 아, 그림 같은 그런 횡단이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리버스. 아, 또 밀고 내려가는데요. 이번에 투 쿠션 위치가 밀고 내려가기엔 좀 너무 올라왔다 싶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워낙에 큐의 무게가 정확히 임팩트 됐기 때문에 저기서 바로 곡선이 나와버리는 거죠. 아, 찍어치기로 갑니다. 아, 멋진 모습이죠. 네. 세미 세이기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각도를 저렇게 찍어치기를 통해서 리버스 공 약간의 역회전으로 아주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런 평범한 두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자, 11시 방향에 회전을 줬고요. 진행력을 조절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산체스 선수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현재까지의 그 경기 상황을 본다면 산체스 선수와 코드롱 선수가 본선 진출이 거의 확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빨간 공보다 아래쪽에 있는 공을 선택을 해서 자신감 있는 그런 스트로크였죠. 네. 네. 자, 먼저 20점 고지로 올라서는 김행직 선수, 정말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이 오성훈 선수에겐 기회죠. 그렇습니다. 더블레이 시도하겠고요. 네. 성공합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좀 아찔했죠? 네, 저렇게 나가면은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죠. 씨가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멋진 공을 시도를 할것 같은데요. 예. 네. 회전 방향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이죠. 오! 어우, 네. 들어갔어요. 자, 뒤로 돌려치지 않을까라고 해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 겨냥하는 방향 자체가 뒤로 돌려치는 방향이 아니었기에, 지금 굉장히 멋진 공이 나올 걸로 예상을 와.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멋진 공. 예상보다 훨씬 더 멋진 공이 나왔죠. 아니, 오늘 그샷 오브 더 데이 어떤 샷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멋진 샷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얇은 두께에서 공이 진. 자, 강하게 또. 누구든지 생각을 할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또 성공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뭐 임기응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충복 선수가 아주 어려운 배치에서 멋진 또 스트로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번 수비를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렇게 마침표까지 찍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경기 초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3쿠션 이후에 공이 진행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아, 오늘 멋지네요. 감각적인 플레이까지 막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정말 쉽게 선택하기 힘든 그런 배치에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자, 깊숙한 각도에서 다시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자, 역회전 하단 당점에서 두꺼운 두께를 치지 않고 돌지 않은 그렇지네요. 네. 자, 네. 이거를 끌어서 자, 키스만 빠져준다면 키스만 빠지면 네, 어. 빠졌어요. 아. 화려하게 동점에 성공합니다. 조재호. 이번 이닝은 승자와 이 승자가 겨루게 돼 있는데요. 또 이 어떤 지역의 영예를 본인이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아. 이 공격 좋습니다. 장군 멍군입니다. 자, 저 끌어치는 동작으로 공의 변화 주는 거 보십시오. 예. 저희가 조명우 선수를 칭찬할라 치면 이렇게 김준수 선수가 또 멋진 샷으로 또 나도 있다 알려주거든요 지금. 키스를 지금 구사하는 모양이 키스를 빼기가 아주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문제가 아주 순식간에 네, 키스가 지금 빠졌죠. 얇은 선수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을 건데 키스로 득점이 되면서 자, 와 지금은 쇼맨십이죠. 네, 팬 서비스를 보여주는 사이그너 사이그너의 득점입니다. 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이그너 선수만의 공격이에요. 맞고 휘죠. 그러면서 회전이 극대화되면서 예. 아 정말 상당한 가속 페달을 밟는 듯한 네. 무너뜨릴 수 있을지. 와, 자, 이거는 뭡니까? 허트터! 조재호 선수 지금 네. 완전히 기가 달았어요. 네. 하이런 기록 갱신과 함께 네,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또 예술구까지 아 지금 이건 뭐 오늘의 베스트 샷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하이런 17개째 네. 네, 기록을 넘어서는 이 샷을 네. 네. 자, 그 18개 네. 와, 오. 끌리는 거 보세요. 네. 네. 예술구입니다. 예술공 마치 뭐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연주 9연속 득점까지 실속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강동우 선수니까 할 수 있는 샷이거든요. 저 위치에서 일적구를 쳤을 때 두껍지 않게만 치면 키스는 절대 없다. 근데 그 각에서 두껍게 치지 않고 끌어치기로 저 각을 만들어 반대 회전을 주는 모습이에요. 예, 리버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야, 끌어갑니다. 오, 끌었어요. 아, 끌어서 밖으로 돌리기. 세 번째 쿠션 들어가나요? 오, 멋진 득점. 네. 이번 서바이벌 대회에서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초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벤트 대회다 보니까 과감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아주 과감한 선택. 타임아웃